2019년에 여러분이 읽었으면 하고 제가 추천하는 책이 떠오르는 게 여러 권 있는데요. 그 중에 하나는 아름다움의 진화라는 책이에요. 이 책은 새들이 어떤 방식으로 성 선택을 하는지를 저자가 자세한 관찰을 해서 쓴 책인데요. 이 책을 다윈의 종의 기원 그 책과 함께 읽으시면 많은 분들이 큰 아마 감명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다른 책으로는 물리학 책인데요. 나우 시간의 물리학이란 책이 있습니다. 그 책은 시간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어떤 논의를 해왔는지를 아주 잘 정리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제가 최근에 출연한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책인데요. 팩트풀리스라는 책도 있습니다. 스웨덴의 통계학자인 한스 로슬링이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통계적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수치로 그리고 데이터로 명확히 살펴서 우리에게 어떤 희망, 긍정적인 메시지 그런 거를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. 그리고 물론 제 책, 관계의 과학을 여러분께 추천합니다. 아주 좋은 책입니다. 2019년도 이제 거의 지났는데요. 여러분 모두 2019년 새해 초에 결심하셨던 일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. 마지막이라도 하나라도 더 달성하시려고 애써 보시고요. 그리고 2020년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모든 것들,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모든 것들, 그런 것들이 다 모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